Where you been? 헤어진 이유. Running from things that you know. 헤어진 이유는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없는데 저한테 너무 소홀한 거예요, 우리가. 아니, 그 유튜브를 딱 시작하고 처음 몇 달간은 진짜 좋았죠. 근데 내가 지금 얘랑 연애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유튜브 하려고 커플인 척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. 자기야, 바빠? 나 과제해야 돼. 아, 바쁘냐고. 갑자기 왜 그래? 어? 나랑 놀자. 응? 나랑 놀자. 나랑 놀자. 너 카메라 설치했지? 아니. 너 꼭 맨날 카메라 앞에서만 스킨십 하더라. 아, 비켜. 아, 비키라고. 그렇지 않은데. 그리고 진짜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날이었죠. 네, 오늘은 이제 깜짝 카메라 제가 준비했는데 바로 해볼게요. 지민아. 아, 나 그때 잘 들어갔지. 너 잘 들어갔니? 아, 야, 근데 너 오랜만에 만나니까 되게 예뻐졌던데? 나? 나 여자친구 없지. 헤어졌어. 그냥. 누구야? 잠시만. 나 통화 중이잖아. 통화 중이고 나발이고 뭐하냐고. 너 바람 펴? 어, 친구야. 친구 누구? 저번에 만난 애. 아니, 여친 없다고 한 건 뭔데? 그럼 너랑 나는 뭐냐? 우리는... 아, 사귀는 사이지 뭐긴 뭐야. 이제야 이거 깜짝 카메라야. 우리 이제 질투해? 질투한 거야 방금? 나 질투당한 거야? 아, 이제 알았어? 아, 장난이야 이제야. 솔직히 그쯤 되니까 알겠더라고요. 김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. 그래서였어요. 얘기 좀 해. 우리 헤어지자. 뭐? 이제 3년 정도 만났으면 헤어질 만도 하지. 안 그래? 야, 말이 되는 소리를 해.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? 왜 말이 안 돼? 너도 이제 나한테 마음 없잖아. 그게 무슨 말이야, 이제야. 내가 저번에 장난쳐서 그래? 그거 사과했잖아, 내가. 그것 때문이겠어? 너 솔직히 말해. 나랑 사귀는 것도 이제 질렸고 유튜브 아니었으면 다 그만하고 싶다고. 야, 너 말 그딴 식으로 하지 마. 나 너 사랑해. 내가 어떻게 너랑 헤어져. 아니, 넌 난 사랑해. 우리야, 그거 사랑 아니야. 나 너 사랑한다니까? 내가 어떻게 말을 더 해야 돼? 이제 나한텐 너밖에 없어. 네가 내 전부고 너한테도 그렇잖아. 나는
왜? 헤어지자고 하니까 갑자기 키스가 하고 싶어? 진짜 웃긴다 너.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냐고 했지? 우리가 헤어지는 거 다 너 때문이야. 난 이제 꺼져 줄 테니까 평생 혼자 살던지 아니면 누구 하나 꼬셔서 유튜브를 하던지 네 맘대로 해. 방은 이번 달 안으로 빼. 내 집에 너 있는 거 불편하니까. 그리고 그렇게 헤어졌죠. 우리가 떠난 날이었나? 그때 진짜 한 3일은 내내 운 것 같아요. 진짜 웃기죠. 지가 헤어지자 해놓고 내내 우는 게 아, 너무 궁상이었어. 솔직히 그때도 우리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. 그냥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이었던 거지. 근데 딱 그날에 그게 올라온 거죠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는 이제 우리입니다. 저희 헤어졌고요. 헤어진 이유는 제가 다 잘못해서 헤어지게 됐고요. 이제랑은 같이 안 살고 앞으로는 제 개인 채널만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. 원래는 그렇게까지 되길 바란 건 아니었거든요. 그렇잖아요. 자기 전애인이 욕먹는 거 보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. 그 뒤로 아마 우리가 학교도 안 나왔을 거예요. 나 신경 쓰라고 작정한 거지. 근데 이게 헤어졌어도 계속 걱정이 되는 거야 아마.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을 할 구실을 찾기 시작했죠. 일단 애가 괜찮은지는 알아야겠으니까. 근데 봤더니 집에 우리가 두고 간 물건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연락을 했죠. 야, 김우리, 너 왜 그래? 이제. 아, 뭐야? 무슨 일인데? 어? 이제야, 내가 미안해. 잘못했어. 다시는 안 그럴게. 네가 싫다는 거 안 하고 원하면 유튜브도 다 그만둘 테니까.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? 너 그 영상 악플 때문에 그래?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어? 난 그깟 악플 때문이겠냐? 너 때문이잖아, 이 떡멍청아! 아니... 너 진짜 짜증나. 네가 어떻게 나한테 헤어지자고 할 수가 있어? 아니... 난 네가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. 넌 안 좋아하는 사람이랑 3년을 사귈 수가 있어? 헤어지자는 말이 그렇게 쉬워?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? 이제야 나는 너 소홀하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.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? 진짜 짜증나.
이제 괜찮아졌어? 응. 미안해. 아니, 너 평생 미안해하지 마. 다른 사람들한테도 미안해하지 마. 알겠어? 우리야. 응? 근데 너 이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싫어. 나 피곤해. 자고 갈 거야. 그냥 잠만 자. 여기까지가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예요. 어? 왔어? 다 찍었어? 응. 너도 뭐 말할래? 할 얘기 있어? 응? 너야 뭐. 하나 있다. 여기 카메라 있다. 아파. 아팠어? 아니 하나도 안 아파. 몰라. 배고파. 뭐 먹을래? 나.